2021년 1월 4일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옥중투쟁 1376일 3년 10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의 이 집단적인 방기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인권 단합 인권 누림에 대한민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거세지고 그들의 악랄한 보복이 인권 탄압이 거세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저항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서명활동에서 서명해 주신 분들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서명이 이 추운 혹한의 중국 폐렴 상황에서도 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천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의 무죄 본부의 목표가 4분의 1, 250만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적극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답답한 어떤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화당에 226만 또 매주 만 명 가까이의 서명이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바람이다.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렇게 감추고 감췄던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투쟁 또 우리 공화당의 저항, 투쟁 이 사실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든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굴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은 감동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다섯 번의 겨울을 겪으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한 번의 마음에 흔들린 가치의 변화 없이 투쟁해주는 동지들의 그 애당심과 애국심이 지금의 이 저항세력의 중심으로 된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의와 맞서 싸웁시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길이고 우리 공화당의 2021년 우리의 결의를 온 국민에게 공포한 겁니다. 역시 문재인 씨는 비겁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이 얘기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교감을 하고
이낙연을 대리인 소위 문재인 씨가 잘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와 같은 빗겨치기를 통해서 대리인을 내세웠는데 광기어린 대깨문들과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국민통합이 아닌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비겁한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위의 가장 비겁한 가장 무책임한 그러한 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고 우리 공화당은 애국 동지들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유우파 국민들 또 반공 블록 또 인권 단체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에 대한 전면적인 연대를 통해서 전 세계 동지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폐렴이 동부구치소에서 121명이 추가돼서 1083명의 조차 싫은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방역의 실패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 참석했던 분들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면은 살인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정세균 방역대책총책임자이며 그것을 막지 못한 문재인 씨가 살인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동부구치소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금되어 계시는 서울구치소, 광주, 강원 북부, 전국적인 방역의 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구치소에 계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세월호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없는 상황을 그렇게 대통령한테 몰아붙였던 그 상황에 비하면 통제할 수 있고 부재할 수 있고 대책 세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싸움 진흙탕 싸움을 하느냐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정권 문재인 그들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3년을 지나서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청년 세대가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15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또 곧 다가올 보궐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화당의 가치, 또 정의, 또 우리 공화당의 투쟁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되고 알리는 데 총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2기 시도당 위원장님으로 한 분 한 분 고생해줬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시도당을 움직여주셨던 운영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 4일 날 당 지도부 2기에 이어서 2021년 우리 3기 시도당 위원장의 출범도 곧 할 생각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해주신 허평한 대표를 비롯한 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4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의 사적인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은혜와 거짓을 뛰어넘는 그러한 살신성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도 계시고 2년 동안 봉사하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보셨듯이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앞장서서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희생하고 삶을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와 관심과 지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 정당 에서 수도 없는 수년,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일들입니다. 그 틀을 깨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을 들고 온 얘기, 그 궁극적인 혁명은 태극기 혁명이고 자유혁명입니다. 정치혁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입니다. 앞으로 정치 혁명의 중심은 체제 수호와 역사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시장 경제 수호, 자유통일, 이 정신이 입각한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당의 붉은 친중, 친북,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반미주의자들을 몰아내는 데서부터 정치혁명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혁명은 그야말로 민초들에 의한 정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인물 중심의 정당은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은 아직도 도도한 국민들의 민초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당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 전에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혁명이고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 시스템에 의한 혁명,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애국심에 불타는, 애당심에 불타는 동지들이 모여있는 행동하는 정당,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당혁명입니다. 정치인 혁명은 이제 더 이상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정치인의 놀이터,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경험에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픔을 알고, 비록 병험에 있어서 떨어지고, 비록 사회의 경력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못하지만은 그 애국심과 애당심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확실한 정치인, 30, 40대 정치인들이 대거 괴로 들어가는 그것이 정치인 혁명입니다. 다시는 부정부패 한자들이 정치로 나서지 못하는, 자기의 사익을 원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원하고 국가가,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뒤바뀌고 역사가 뒤바뀌어도 비겁함, 용기 없이 비겁하게 불종해버리고 침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그것이 바로 정치인 혁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 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혁명의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4일 날 11시 15분인가요? 대부분 별신공판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집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맞는 거짓 불법의 탄핵에 불의를 집어버리는 그러한 대부분의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왜 무죄인데 사면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바깥으로 국민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악난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이 좌파 독재 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독재 정권의 탄생에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없는데 왜 사면을 받아야 되냐 하는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들을 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투쟁을 네 번의 겨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굴종하지 않고 침묵 투쟁을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금은 정치 타락을 정치 보복을 뛰어넘어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현장을 그냥 두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면도 거부하고 무죄 석방해야 된다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을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이용하지 마세요. 이제 이낙연의 대권 행보는 끝난 겁니다. 이낙연은 자기 말조차도 집권 여당 176석까지 비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권을 욕심내는 것은 그것은 능력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절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재명 지사한테 대권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를 완성할 어떠한 불의의 세력을 좌파 독재 정권에 앞으로 내세울 건가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역시 이번 사면의 상황을 보면서 역시 좌파였구나. 역시 문재인과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허한 사회주의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부터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인간부터 좀 되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좀 반성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서울시가 이렇게 망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인간부터 좀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머리도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 인간성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것이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철수가 깨달아야 됩니다. 대권은 고사하고 인간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유승민은 배신역적 반역자의 털을 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은 배신자 역적은 역적입니다. 그 더러운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성우 최고께서 선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구 전 지역을 또 경북 일부 지역을 이번 신년에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대구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276명이 서명을 한 일주일 동안
일반 당원이 951명이고 책임 당원이 274명입니다. 서명대 현장에 가보시면 줄 서서 서명합니다. 여러분, 4,276명이 서명을 하려면 줄을 서서 서명을 하는 당원이 1,225명 당원을 받았고 부산은 1,762명이 서명을 했고 책임당원이 157명, 일반당원이 459명, 616명의 당원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체 65개의 서명대에 운영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의 문제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1심 대법원 결심이 1월 14일 날 나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갑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촛불은 그랬다고 권력 찬탈이었기 때문에 정통성 없는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김종인과 같은 혹은 국민의힘에 있는 철모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한심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박근혜 대통령은 일깨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정치인은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 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이제 정치인이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혁명, 자유혁명이 한발 훌쩍 높아졌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달이 1월이고요. 이제 3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17억에 비친 동지들께서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은 뭐 어렵다는 얘기 저도 그렇고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3월 말까지 빚을 정리를 하고 제가 당대표 맡은 것이 이 당대표 맡은 것이 6개월 됩니다. 이제 3월 이후를 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을 위상을 어떻게 높일 거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시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월 이후에 대비를 위해서 이달부터 영입 작업을 대거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모으고 지금 당협이 아마 이번 주 되면은 조직위원장이 130개, 이달 말 되면 150개, 3월 전까지는 200개의 목표 당협 조직위원장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시스템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도당에 대한 지원, 또 당협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인적 부분들도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공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7.4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라는 것은 당대표 저의 뭐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의 애당심, 애국심이 지금의 우리 공화당을 이루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인적 쇄신, 또 새로운 인재 영입, 또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정당 운영, 그리고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우리가 선영대 지난주 총괄 65개 팀이 운영된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개 팀의 선영대 운영이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 선영대 자체가 저항의 투쟁의 장소인 겁니다. 200개의 선영대가 운영되면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100만, 20만 책임당원 달성이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 최소 우리와 같이 뜻을 하는 젊은 인재들을 교섭단체 20명 이상을 국회로 보내는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투쟁하시는 하나의 결실입니다. 최종적인 결실은 자유혁명, 자유통일입니다. 그 교두보 역할을 제가 최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동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지식이 아니라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22대 국회 교섭단체를 만드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당의 지도부나 또 1기, 2기, 또 새롭게 3기 실당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또 전국을 다니시는 유튜버 선생님들이나 각 서명대 단장님들, 전 그날을 위해서 작은 돌을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비바람도 맞고 폭풍도 치고 큰 파도가 덮치기도 하고 거짓이 엄해가 우리를 집어삼키듯 하지만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겁니다.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계승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짊어질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좀 더 신발끈을 조여내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에서 그동안 사고 당협, 사고 시도당 뭐 이런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운영규정에 특별관리 당협, 특별관리 시도당 이런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방조직 운영규정 안건을 올리지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안건 통과합니다. 저 오늘 특히 이 시도당 위원장님에 대한 공모패 수요가 있습니다. 공모패로서 이렇게 그동안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을 다 보상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연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만두지만은 중앙당에서 역할을 하실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 지도부분들은 아무튼 연임 아시지 않은 분들은 중앙당으로 다 중앙당 역할을 당직의 역할들을 해주시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성패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